국제 바칼로레아, 즉 IB는 국제 인증 교육 과정입니다. 전국의 국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처음으로 국제 IB 과정을 인증받아 운영 중입니다. 삼형초등학교와 영선초등학교는 내년 1월 인증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IB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권을 부여할 수 있는 동시에 과제형 수행평가에서 교사의 지도가 수반된 프로젝트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IB가 무엇이고 기존의 학습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대구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IB에서 주로 하는 수행평가는 이른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뭐죠? 교사가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 개입해서 피드백을 주고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에 매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IB 프로그램입니다. 생소하기만 한 이 IB 과정이 대학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IB를 통해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나 경기외고처럼 IB 영업판이지만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아이들을 수능 최저 없는 수시 일반 전형 혹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수년간 해온 기록들이 누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IB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IB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2017년 대구와 서울, 제주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IB를 한국어화하는 데 성공했고 첫 한국어 IB 외부 시험은 2023년 11월로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입니다. 기존의 것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깨서 부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해체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깨지 말고 차근차근 분해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재탄생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논평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B의 한국어화를 완성하고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개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10년, 15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